국정감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환노위 의원실에 가수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는 국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. 우편으로도 받았고 수많은 메일과 문자, 전화로도 받았습니다. 또한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에 어두워 뉴진스 등의 키워드로 수백여 건의 민원도 접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습니다. 플랫폼 노동자, 특고 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 명에 육박합니다. 노동법 밖에 노동자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증인신문은 최근 발생한 사건을 통해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현실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. 국민들 요청사항이 큰 사안입니다.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. 이것이 국회의 임무라는 판단하에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 요청하게 되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. 우선 참고인 판인님께 질문하겠습니다. 참고인이지만 국정감사 출석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. 출석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? 일단 안녕하세요. 뉴진스 한입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. 저희 이제 뉴진스 멤버와 함께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이렇게 제가 당한 얘기를 했는데요.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층이 있어요. 사업계. 그래서 그 당시엔 저희 이제 대학교 축제를 돌고 있는 그 시기였고 부산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 다 먼저 끝나서 복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 소속의 그 팀원분들 세 분 정도 그리고 여성 매니저분 저를 지나가셨는데 그때는 저 계속 팀 멤버들이랑 잘 인사를 했고 근데 이제 한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어요. 저는 계속 같은 자리였고 근데 나오시면서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적 무시해라고 하셨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애초에 왜 그런 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 문제는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.